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아 뭐야? 아니 오빠, 나 오빠가 쉬라 그래가지고 나 쉬었었잖아. 나 되게 좋았어. 아니 누가 쉬란다고 막 몇 달을 쉬냐 지금? 어? 우리 형님들이 얼마나 지금 어? 반갑다고 지금 램성이 올라와 있는 줄 알아? 어머, 야 레옹아,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어. 아 뭔데? 아니 그 동네 그냥 뭐 쌀다리 굴다리 막 그지 아반떼 그런 거 말고 거의 그냥 미국 넘어가야 되는 갬성. 어? 어머, 지금 어머. 거의 뭐 FBI 뭐 잡아갈 갬성 있잖아. 거의 뭐 깽 갬성 뒤져버리는 거 남방한 애들 있잖아. 아니 도대체 어디 사는 거야 오빠? 아, 야, 자, 전국에서 다 모아왔다니까, 진짜. LED 끝판왕, 어? 진짜 2천만 원씩 그냥 때려 나간 동생들 내가 불렀다니까. 한번 봐봐, 색깔이 거의 뭐, 파워레인저야, 거의. 어? 지금 지구방대야, 거의. 어? 롤링바이크 때려야 된다고 지금 모아가지고 한번 봐봐. 야, 이거 봐봐. 색깔 봐. 어? 레옹아, 진짜 간만에 양카 보니까, 짜세쳐 보니까, 눈깔 돌아가는구나. 행복하지? 오빠. 어? 아이, 내가 좀 많이 쉬다 왔잖아. 어. 그래서 약간 정신이 말짱해졌나봐. 왜? 아니, 오빠. 어? 그, 왜 나 기억나? 양카 처음 찍었을 때. 어. 그때 그 신선한 충격으로 살짝 그지 같아.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그런 게 갬성이 아니라 자세가 뒤져. 이거는 그냥 아반떼가 아니야. 신의 영역이라고 거의. 어? 오, 오늘은 어. 완전 파렛트로 물감 난리 났다 오빠. 아이 어설픈 형들이 아니라니까. 이 형들 진짜 화가 단단히 난 형들이야. 오빠 오늘 이것만 나 소리 몰라. 자세가 뒤지니까 그런 거지. 오늘 기대도 좋아. 야 레옹아 이거 어때? 이건 진짜 좀 남다르다고. 휠 색깔부터다가 이게 뭔가 경제용 서킷 갬성 있잖아. 어? 야 솔직히 어때? 좀 얘기 좀 해줘봐 이거. 아이 뭐 어떻게 뭘 하지? 그지 같지? 뭐야 그지 같다 그랬지 너? 내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차주 형님들 데리고 왔어. 그래서 지금 안에 타 있거든. 그 얘기를 바로 앞에다가 뒷댁에다가 한번 꽂아봐. 그지 같다고. 어머. 빨리 올라와봐. 빨리 올라와봐. 레옹아 이거 진짜 아반떼 개 도라이 상도라이야. 왜냐면 여기다 산소 마스크 쳐받아 놨어. 이게 너무 빠르고 경기를 달려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발로 여기다 먹이다 쳐놔야 돼.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뭐 뭔데? 묵찌빵 뭔 묵찌빵 묵찌빵 그게 아니야. 우리 차주님 이거 내릴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열어야 되나요? 아 이렇게 해야 돼. 문을 못 열어. 이거 봐봐 여기 산소 마스크 했다니까. 아, 이리 와서 이건 뭐라고 여기 안에 봐봐. 이 서킷용이야. 뭐 처박힌 게 없어. 다 빼놨어. 야 이거 나 처음 봤어. 이 형 진짜 미친 도라이 형이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빵꾸를 뚫어놓은 거야. 와 형님 이걸로 그럼 서킷 가시는 거예요? 네 작년까지 현역으로 타던 차예요. 와 근데 얼굴은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걔 도라이 같은 감성으로 튜닝을 잘하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산소 마스크 이거 산소 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차 안에 내부 네. 온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이게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수를 좀 식혀주는 아 만약에 이게 빵꾸가 안 뚫려있으면 그냥 뒤지는 건가요 타다가? 그냥 기절하죠. 아니 에어컨 키면 되잖아요. 아 에어컨 같은 거 없어요. 아 에어컨 왜 없어요? 히터도 없어요. 에?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럼 무슨 차예요 형님? 이거 왜 타고 다니는 거야? 이 토라이 같은 차를. 그냥 정말 경기용 목적으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냥 서킷? 네. 뭐 선수예요? 뭐 하는 새끼세요? 저 선수입니다. 아 선수였어? 네. 안경 쓰셔가지고 난 공부나 할 줄 알았지. 서킷 도라이 선수였고. 아 죄송합니다 선수였구나. 네. 이거 얼마나 튜닝 돈 드린 거예요? 한 3천 조금 더. 와 3천만 원대였어. 야 토라이 아니야 이거? 오빠! 어? 이 오빠 부자인가 봐! 형 부자예요. 나 이따 소고기 좀 사줘라. 야 근데 형님 이거 진짜 이거 에어 이거 산소 마스크랑 또 뭘 튜닝한 거예요? 뭐 다 털려 있어 차가? 네 일단 실내는 아무것도 없고 네 진짜 없네. 네, 그냥 정말 운전만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봅니다. 와 진짜 운전은 진심 새끼네. 와 3천만 원 3천만 원 때려박으면 뭐 장점이 있나요? 일단 남들보다 빠르죠. 남들보다 빠르죠. 야 남들보다 그거 된 거야. 그것만 3천 5천 우린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야 이거 에어컨 히터도 안 나오는데 타시고 온 거야. 얼마나 고마워. 야 형님 진짜 유명해지시고 네. 나중에 저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야 이 새끼. 야 레옹아 아까 그지 같다며? 야 옆에서 달라지냐? 엄마 갔어? 안 갔어 뒤에 계셔. 야 레옹아 흰색 중에 진짜 깔끔다시한데 이 형도 뭔가 하는 말이 많은 형이야. 내가 인터뷰 딱 따려고 대기시켜놨어. 한번 빨리 와봐. 오빠 어? 차주 오빠가 또 있어? 아 그럼 오늘 몇 명 이렇게 숨은거리 찾기 느낌으로 한두 명씩 때려놨다고. 너가 맨날 그지 같다고 하는데 앞에서 면상에서 그지 같다고 해줘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야 오버핸드 다 쓰고 휠도 진짜 예쁜 차야. 어떤 그 까오가 넘치는 형이라고. 어? 인터뷰 한번 가자. 우리 차주 형님 까오 있게 한번 저기 문 한번 내려주세요 형님. 야 순딩순딩하게 생겼네. 20대 러린 로마 새끼네. 형은 몇 살이에요? 26살입니다. 아 26살이었구나. 레미니 감성인데 혹시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일은 지금 통신공사. 아 통신공사? 예. 통신공사를 하시니까 그 공사를 잘하니까 차에다가 공사로 때려 쳐놓은 것 같은데. 와 이거 아, 오버핸드 쏠고 막 이런 거 얼마 정도 차에 때려박은 건가요? 붙어있는 것만 네.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 와 이 아반떼가 지금 중고가로 한 1,100만 원 1,200만 원 하거든? 그쵸. 근데 2천만 원을 때려박은 거야.
일단 여기 거의 오신 분들이 다 2천만 원 때려박았는데 2천만 원 때려박으면 어떤 값어치가 좀 어떤가요? 장점이 있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드링하는 데는 딴 게 없어. 가성비 뭐 그럼 이게 그러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더 느려집니다. 아 더 느려지고 네. 더 무거워가 더 느려지는데 기분이 좋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남들한테 앞에 딱 나갔을 때 이게 내 차다. 아 이게 내 차다. 수많은 시선들. 네. 그럼 이제 다른 여기 아반떼들도 많은데 여기서 본인의 아반떼는 지금 어느 정도? 아 당연히 1등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역시 본인이 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당연하죠. 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짱인 거야? 일단은 자세면 이제 대기 소리하면 이제 오. 모든 부분에서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와 굉장히 조용할 것 같은데 지차 얘기하니까 아리가 싹싹 떨려. 야 난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와 우리 대기 소리 한 번만 살짝 들려줄 수 있을까요? 와우 와 개아구창 돌리고 싶다. 와 소리 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 야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해. 왜 앞에서 한 말도 못해? 아 그게 아니고 눈물이 약간 너무 초롱초롱하신 거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반떼랑 딱 봐봐. 어? 어떤 게 더 넘버원인 거 같아? 뭔 거지? 토마지야. 아 솔직히 멋있어. 진짜 깔끔해. 나 같으면 진짜 이런 남자 사귀지. 아 몰라 뒤지같아. 아 얘 저새 뒤지기만 하는구만. 야 내 형 일로 와봐. 아까 전에 막 부심 개쩔었잖아. 그래. 여기 보니까 퍼펙트 보라이 맞네. 퍼펙트 보라이 야 레옹아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심상치 않은 새끼야. 제네이스 마크를 때려박았어. 이거 봐봐. 어머 어머 이거 뭔데 차가? 이거 아반떼 8인데 레드 퍼포먼스.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들이야. 레드 퍼포먼스 뒤지잖아. 어? 제네이스 때려박았잖아. 어? 심상치 않은 새끼라고. 여기 다 뚫어버렸잖아. 여기 배터리 보인다고. 공장은 구워 처먹을 것 같잖아. 어? 어머. 내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찐 까오다시가 있어. 한번 어? 내가 인터뷰 준비했어. 면상 한번 보자. 어? 아니 차 좀 봐 또 있어? 너 잘 걸렸어. 진짜 차도 있으니까 찍소리도 못하지만 멋있다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 라바 띠링 띠링 아정당 형님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대로 두면 완전 손해인데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은 최대 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인터넷 TV 47만원 영수기 남10만원을 꽂아드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정당에서는요 알뜰폰까지 월 만원씩 정수기 결정 가능하시네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머머머 주문 전화 폭주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동생이야. 자 면상 한번 까볼게. 똑똑 싹 내려잡아. 야 좋아 깨끗발이 외관에서는 로라일 것 같은데 굉장히 훈남 느낌. 아, 야 진짜. 우리 동생이 저기 뭐 몇 살 동생이고 뭐 하는 동생이야? 전 25살 충주 살고 그냥 직장인입니다. 아 오케이 직장인. 오케이 무슨 직장 하는 거지? 중소기업인데 뭐 큰 회사는 아니고 그냥 약간 TV 필름 같은 거 그냥 생산하는데. 아 TV 필름. 어 뭔가 이렇게 가오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고 좀 이렇게 순수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차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이런 차를 탈 수 있지? 나는 아반떼가 아니다. 난 주유공이다. 제네시스다. 이러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달리다가 이제 바로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뭔 개소리야. 이 오빠 얼굴이 잘생겼길래 잘생겼지, 아니 잘생겼지. 정상인 줄 알았거든? 이 오빠도 돌아있다. 나가리 털어놓은 거 보니까 넌 감성 올라오지? 본인이 오늘 이 제네시스가 다 모였는데 예. 지금 짜세로는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줘. 솔직히 짜세발이로는 아 사고 안 났으면 솔직히 1등인데. 아 사고 났었어? 이틀 전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사고 났기 때문에 한 2등? 아 2등 정도? 네. 와 본인이 뭐 3, 4등 아니야. 무조건 1, 2등이야 여기 있는 새끼들. 야 아마 AD 살 동생들한테 조언 해줄 게 있다면? 오늘 이거 촬영 마지막으로 이제 팔 건데 40분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짜세발아 이 새끼야! 오빠 어? 나 이거 제네시스인 줄 알았잖아. 내가 뒤에 봤거든? 얘 이거 한번 일로 와봐. 뒤에 한번 가자. 가보자! 레옹아 여기 거북선 어? 이것도 좀 럭신 나가있잖아. 뒤에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야... 중요한 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뭔데 뭔데? 여기 레니스 마크 쳐박았는데 여기다 지우고 막았어. 아니 오빠 어? 이 아반떼 AD 오빠들 내가 까먹을까 얼굴이 다 잘생겼거든. 면상 좋지? 그래 깨끗이야. 내가 그거 되게 좋았는데 약간 뇌가 약간 빠져난 것 같아. 뭔 소리야 지금 장난하냐? 야 레옹아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야. 나 진짜 찐팬이라고 막 며칠 전부터 연락 왔는데 얘는 진짜 까오다시 뒤져. 이거 색깔 어? 뭔가 후라보도 감성이잖아. 뭔가 느낌 좋지. 시원하지. 민트 느낌 강력하다. 어? 강력해. 그러니까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인데 야 여기 보면은 귀때기도 진짜 제정신 아니야. 해골 대가리 감성이야 진짜. 웬일이야. 나 살짝 한번 인터뷰 가볼게. 야 차주야 들었던 면상 까봐라.
야 좋았어. 야 약간 범죄자 느낌. 야 모자 썼어 이 새끼. 다 갈았어 면사. 범죄자 아니지? 아 아닙니다. 동생아 범죄자 아니지? 아 아닙니다. 어, 엄청 희한 아반떼. 도라이 아반떼잖아. 이게 동네 굴다리 동생들이 아니잖아. 아 그래 도라이 아반떼지. 어 그러니까 리심 도라이 아반떼인데 민트 색깔에다 얼마 때려 박았어? 어, 차값 빼고 한 2,500만 원 쓴 거 같아. 이거 봐봐 또라이잖아. 왜 박은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2,500을 박으면 네. 아, 몇 명 물어봤거든.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만족감이 그렇게 좋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어, 저 원래 어. 이런 양카를 너무 싫어했어요. 어, 양카를 싫어했어. 아, 근데 이게 좀 꾸민 차들이 자꾸 옆에다 대는 거예요. 자존심 네. 상하게. 아, 자존심 상해. 굳이 일반인이면 정상인 새끼면 그냥 어. 어. 아니 본인이 싫다고 했는데 옆에 대니까 자존심 상했대. 그래서 한 개씩 때려박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 내 차보다 예쁘냐 하고 어? 나도 저보다 예쁘게 할 거다 하고 때려쳐서 가는 거죠. 야 그래 본인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디가 제일 예뻐? 이 차의 가장 매력 포인트 어디야? 본넷에 태권 V가 박혀있잖아요. 아 본넷에 이 앞에 랩핑을 V자로 했잖아요 본넷에. 아 랩핑을 V자로 네. 그래서 V 승리의 V다? 아 나는 태권 V다. 야 이 새끼 정신 같은 거 승리의 V 태권 V다. 내가 이렇게 뻥뻥한 것 같아. 저 몸에 타투가 하나도 없잖아요. 야 맞아 문신 없는데 사이드 미러 했다 문신을 쳐박았어요. 아, 야 이거를 왜 박은 거야? 나 진짜 이거 좀 제정신 아닌 느낌인데 음성 마르게 올라가나? 국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국내 한 대밖에 없다. 누구도 안 할 것 같아. 아 그죠 누구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배기도 한 거야? 국내 주민한테 좀 피해를 덜 주고자 좀 어. 작거든요 소리가 많이. 아 소리가 오. 작아? 네. 아, 한 번만 들려줘봐 그러면. 좀 작아요. 와 이거는 거의 뭐 안 한 거다 싶을 정도인데. 근데 세게 밟으면 이제 엔진 룸에서 난리가 나버려요. 아 세게 밟으면 꼭 한 번만 들려줘봐 세게 한 번. 아 뭔가 새 소리가 나네. 종달 새 소리가 나. 시골에서 왔냐 너? 어디서 왔어? 저 여수에서. 여수 종달 새 소리. 야 에디션을 박았네 이 새끼. 인정해줄게 종달 새 아반떼 AD. 앞으로는 이런 진화를 안 할 거라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빠져버렸어. 한 6년은 더 지랄해야 돼. 한 30살까지는 할 거지. 한 50살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솔직히 2,500만원 채널 막을 만하네. 진짜 예쁘다 솔직히. 깨끗하고 돌았지? 어? 이게 색깔에 뭐가 있나 봐. 왜 뭔 소리야? 아니 오빠 대가리 브릿지도 야마 이 오빠도 야마 야마라니 이게 진짜 짜세 왕이는 거야.